이곳은 그레이마우스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주 오래된 타운인데요. 광산 쪽에서 많이 유명한 곳이고 작지만 여러 가지 시설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관광객 프렌들리한 곳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저렇게 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진흙으로 또 왼쪽에는 예, 시멘트로 아이들이 즐겁게 액티비티 할 수 있는 이곳이 정말 부럽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잘 타지 않나요? 제 뒤쪽으로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있고요. 이쪽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강이 있고 왼쪽에는 잘 관리되어 있는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운데 길로 열심히 유모차를 타고 가는데요.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요. 뉴질랜드는 정말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천국인 것 같아요. 공원의 한쪽에는 저렇게 캠핑카를 그리고 카라반을 파킹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200m 아래쪽에 캠핑카를 무료로 지금 파킹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마을이 캠핑카 프렌들리,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마을이라서 그런지 이런 장소가 다른 곳보다 훨씬 많고 그 규모가 넓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오늘 너무 잘 쉬는 것 같아요. 우리 우주의 따뜻함과 발보호를 위했던 이 양말이 오늘 바깥에서 산책하다가 우주가 벗겨내버려서 없어졌어요. 남편이 찾으러 갔는데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양말하고는 이제 안녕을 고해야 되겠어요. 바이바이.